피플 인사이드, 오늘은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네, 안녕하세요. 자, 현재 이 광주 지역 고용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네,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고용률은 64.1%로 전국 평균보다 2.9%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. 네. 수출 주력 업종인 자동차, 네, 타이어, 네, 그리고 냉장고의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종사자 수가 감소했고요. 또 도소매업, 또 음식 숙박업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고용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 아닐까 파악하고 있습니다. 한편 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층이 증가하면서, 네, 청년 고용률도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문제는 취업자 수도 증가하지만 실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매진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이렇게 고용 상황에 따른 지원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? 상당히 다양한 지금 정책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네. 청년층은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. 네. 반면에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합니다. 네. 이와 같은 미스매치는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이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. 그래서 취업준비생들에게 우수한 중소, 당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림으로써 진로를 미리 탐색할 수 있도록, 네,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과 또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또 청년층의 재산 형성을 돕고 또 중소기업의 그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. 네. 요 조금 부연 설명드려도, 네, 될까요? 네, 네, 그렇게 해주세요. 네.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불입하면 2년 후에 1,600만 원 내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고요. 네. 올해 또 신설된 3년형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불입하면 3년 후에는 3천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. 네. 네.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있고요.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됨으로써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증가한 노동자 한 명당 최대 월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 있습니다. 네.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, 네, 또 중소 중견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그러니까 3년간 최대 2,70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제도도 있습니다. 네, 네.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이, 네네, 있는데 사실 몰랐던 분들이 더 많을, 네네, 것 같아요. 네네. 이런 자세한 정책에 대한 사항들은, 네네,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? 네, 물론이죠. 저희 그 광주고용노동청 홈페이지도 좋고요. 또 전화로 1350, 네, 1350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자세히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아까 이제 좋은 프로그램 이렇게, 네네, 소개를 해주셨는데, 네, 이 청년이라고만 해주신 것 같아요. 네네. 어떤 연령층이나 지원 자격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. 지금 제가 요즘 그 청년 실업난이, 네, 심각하기 때문에 청년, 네,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. 네. 아까 말씀드린 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사실 신규 채용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. 연령 제한이 없고요. 청년을 대상으로, 네, 하는 것은 주로 그러니까 만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요. 특히 남자 같은 경우 군 복무를 하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러니까 만 39세까지도 가능합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또 다양한 혁신 프로젝트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요. 네네.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. 아, 네. 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그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비영리 법인과 함께 협력해서 그 지역에 그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해서 저희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올해 같은 경우 광주 전남 지역에 약 270억 원을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. 지금 광주시의 경우 위기 잡고
일자리 업고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. 국비 25억 원하고 시비 9억 원이고 총 34억 원이 투입돼서 자동차 애프터 마켓 활성화라든지 또 에너지 신산업 고용 창출 또 생체의료 인력 지원 사업 등 총 7개 세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광주 지역에 그 주력 산업의 인력을 양성해서 고용의 미스매치 현상을 좀 해소하고요. 그리고 청년층의 취업자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네. 예. 최근에 이 내년 최저임금이 8천 원대로 오르면서 이 인상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. 이 보완돼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최근에 그러니까 내년도 적용될 그 2019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8,350원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노사 양측에서 상당한 불만을 많이 얘기합니다.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 등 그런 복리 후생비가 그 일부 포함돼서 실질적으로 인상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. 또 사용자 측에서는 너무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게 아니냐라는 네. 말씀을 하시는데요. 장기적으로 볼 때 어쨌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보고요. 또 소득 양극화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만 다만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 소비나 소득이 기대한 만큼 오르고 있지 않아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출은 그대로인데 최저임금 인상은 좀 무리가 아닌가 판단하시는 네.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해드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요. 이와 더불어서 상가 임대료라든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요. 또 하도급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그 원화청 구조에서 그 하청 기업의 이익 구조를 개선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많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정위와 산자부 그리고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보완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 지역 임금체불 현황은 어떤가요, 현재? 지금 현재 저희 광주 노동청 관내 체불 근로자 수는 약 2만 5천 명이고요. 한 그 체불액은 1,500억 원 정도로 작년 동년 대비해서 한 1.3배 증가한 수준입니다. 그 원인은 아시겠지만 금년 초 금호 타이어가 어려웠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그 체불 임금이 한 690억 원 정도 있었는데요. 다행히 회사가 정상화돼서 6월에 전부 체불 청산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1,500억 중에서 한 80% 정도는 저희 그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소가 되니까 한 3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취약 분야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앞으로의 계획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. 사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풀어야 할 그 고용노동 현안들이 아주 산재해 있습니다. 저와 광주고용노동청 직원들은 정말 열린 마음으로 현장과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. 제일 먼저 그 우리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럼으로써 취업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또한 그 산업 안전 문제도 꼼꼼히 챙겨서 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고요. 끝으로 그 부당 노동 행위라든지 또 성희롱 등 그 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없는 그런 직장 문화를 정착하고 그리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를 구축해서 노동이 정말 존중받는 그런 문화를 정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도 우리 청에 이러한 노력에
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.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은 김영미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